유진테크죠. 매수 가격 4만 6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아, 지금 오늘 6%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죠? 사실 유진테크 오늘 6% 떨어지는 게 유독 많이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쵸? 오늘 이 정도 떨어지는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유진테크 금산 전문가의 반도체 전교섭차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테크 지금부터는 어떤 대응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진테크입니다. 네, 그 전교섭차의 3위 종목이죠, 유진테크가. 유진테크는 여러분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캐파가 증가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DRAM 투자 확대가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네, 유진테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여러분들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닙니다.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저는 언제 정도를 보냐면 적어도 연말이나 연말이나 내년 초 내년 1분기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정도. 그럼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까지만 해도 벌써 1, 2, 3, 4, 5개월 남았잖아요. 내년 만약 1분기까지 한다 그러면 한 8개월 남았어요. 그 전에 저는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이 저는 온다고 봐요. 지금은 저는 반도체의 사이클 고점이 아니다. 주가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요 가격에서 6만 원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이미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 그 반도체 중에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차별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 반도체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요 반도체 중에서 차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DRAM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제가 반도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반도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장비를 하지 마시고 장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되도록이면은 장비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소모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많을 거예요. 반도체는 소모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라고요. 소모품이나 이런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죠. 장비보다는 장비는 한번 납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소모품은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제가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소모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유진테크는요. 오늘 이 하락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만 6천 원대니까 제가 기본적인 기술적인 상승은요 33일 이펜스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요 5만 원 정도 오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5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보세요. 여기 오면은 매도를 했다가 있잖아요. 다시 재매수하세요.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또 다시 하면 주가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5만 원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이분께서 지금 4만 6천에 샀잖아요.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상당히 매수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난주에 매수하신 거지 지난주에 이거는 가지 있다가요 5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오면 한번 팔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싸게 잡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조절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 종목 자체는 선정은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의 타이밍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유진테크 5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해보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을 기회가 있을 테니 그런 공략을 또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유진테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오늘 고민 많으신 종목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유진테크 이야기 들어가면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